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미술 토크 와장장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설을 하고 있는 생선입니다. 생선. 자, 옆에는 우리 민트 선생님 그리고 안희 선생님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예고를 하고 갔는데 바로 해드릴게요. 저번 주 예고 어떤 거였죠, 민트 선생님? 아, 네. 우리 친구들 보면은. 네. 못 그려도 막 자신있게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쵸. 정말 틀릴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그림에 손을 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번 틀리면 막 그림을 찢어버린다든지 막 지워버린다든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좀 자신감 부족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안희 선생님 그러면 약간 이제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가 좀 더 편할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아이들에게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재능은 정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못 그리고 접근하지 않는다 해서 처음부터 접근을 아예 차단시키거나 우리 아이는 그림을 안 그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아이 정말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아이에게 정말 작은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우리 아이에게 더 칭찬과 그리고 관심과 너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들 보면 가끔 너무 빨리 판단을 내리시는 경우를 그렇죠.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쩍 보고서는 아 얘는 이쪽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내기를 만든다고. 그리고 뭐 엄마 아빠가 그 미술에 소질이 없으셨다고 해서 우리 애도 별로 이쪽은 아닐 거다라고 굉장히 빨리 판단을 하고 접으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놓쳐서 조금 이제 고학년 됐을 때 늦게들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행평가 때문에 이제 급하게 미술학원을 문을 두들기고 오시는데 성적 때문에 오시는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이제 미술 전문으로 같은 친구들 아닌 거는 그 시간이 참 아까운 시간이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학교 수업에 점수적으로 있으니까 또 와야 되는 부분이고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또 그때 그거를 못하면은 커서도 그게 이제 딜레마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나는 그림 진입 장벽을 처음부터 좀 낮춰주셔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사실적인 시기가 다가오면 아이들은 내 눈과 손이 협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협응 안 되는 부분으로 더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진입 장벽을 좀 낮춰주시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더 어릴 때부터 이런 다양한 부분을 좀 노출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꼭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라 이런 그림에 대해서 자신감 없는 친구들은 오히려 좀 만들기라든가 좀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와서 이런 거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좀 퍼포먼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키고 체험적인 체험적인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으로 유도를 시켜주셔야지 못 그린다고 안 그린다고 안 시키거나 아니면 못 그리더라도 그림부터 그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또 부모님이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데 아이가 되게 성격적으로 타고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소심한 친구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좀 내성적이거나 이런 친구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막 실제로 객관적으로 뭐 사실 저희가 잘 그린다 못 그린다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맞아요. 뭐 굉장히 기술이 좋지 않은 친구가 있어도 네네. 굉장히 성격이 뭐 무던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굉장히 자신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냥 자기가 무조건 잘 그린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너보다 잘 그려 네네. 이렇게 좀 내세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벌써 약간 좀 짓눌린 모습을 보면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너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네. 친구는 잘 그리는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릴까. 그런 친구들 좀 성격적으로 소심한 친구들한테는 또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좀 소심한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그 친구의 관심 대상에 대해서 네.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예를 들면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좋아하는 관심 대상이 좀 틀리지만은 맞아요. 대체적으로 한 7세 정도로 기준으로 보면 아직 그때는 예쁜 공주를 좋아한다든가 만화 속 주인공처럼 예쁜 그림을 좋아한다든가 그쵸 아니면 엄마 모습을 모방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에 대한 아이의 관심과 그리고 그림을 연결시켜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관심은 부모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찰해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보통 공주도 좋아하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은 맞아. 것 같아요. 그 요새 또 여성 친구들이 특이하게 로봇도 좋아하는 친구 많아요. 좋죠. 로봇 좋죠. 로봇 좋아하고 그래서 왕구려 보시면 요새 지금 왕구 시장 가면요. 장난감을 이제 로봇으로 옛날에 남성 친구들 위주로 막 팔렸는데 요새는 이제 뭐 땡땡메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 보면은 여자 친구들도 많이 가져가요. 네 맞아요. 마트 갈 때마다 놀랐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렇죠. 제 남자 친구들 중에도 공주 좋아하는 친구 있었어요. 제가 가리키는 친구인데 무슨 좋아하는 남자 친구 핑크색 네, 핑크색 진짜 좋아하지. 네. 와서 여자 그 공주만 그리다 갔어요. 정말 보기 드문 친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공주만 그리다 왔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여성적인 감성이 좀 충족되어 있는 친구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그림 쪽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 그럼요. 네. 섬세한 부분을 네, 섬세한 부분이 있어. 볼 수 있는 친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친구죠. 네. 그죠? 남자친구이면서도 또 여성적인 부분에 섬세한 부분을 본다는 거는 시야의 스펙트럼이 넓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 딸도 블로그 정말 좋아하고 네네 블로그 좋죠. 블로그 네, 저희 딸은 뭐 인형보다는 레고라든가 이런 블록 사진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꼭 남자라고 해서 로봇을 좋아하고 꼭 여자라 해서 인형을 좋아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 대상에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몰입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사실은 네가 얼만큼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가 집중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걸 그리다 보면 자신감도 좀 생기게 된다는 그렇죠. 뜻으로 받아들이는 네. 게 네.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제 자신감 없어서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뭐든지 사람들이 원래 공포심리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못할 거라는 그 자신감. 그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인 네. 거죠. 네. 네. 근데 아이들일수록 그 두려움이 좀 어른보다 더 큰 같기도. 근데 아직 실패를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어른 돼서도 사실 무서운 건 무서운 거라서 그러니까 저희도 네. 못 그릴까봐 무서운 건 좀 많았어요. 많이 느끼죠. 네. 아 근데 저는 수업할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애들한테 야 니네 틀려도 틀린 부분을 고치거나 그쵸. 틀린 부분을 다시 완성시키는 네, 그 기술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네, 항상 네. 얘기를 해서 네. 틀려도 무서워하지 말고 실제 이렇게 그리다가 틀렸을 때 네. 괜찮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다시 그거를 고쳐서 완성을 하게 했을 때 친구들이 되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이거를 틀렸을 때 이 실패를 극복하는 그 교육의 과정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까지 교사가 아이들하고 많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특히 아이들 그림에는 교사가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네. 뭐 이벤치라든가 칠판을 이용을 해서 그쵸. 틀린 부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은 틀려서 무서워서 그림을 못 그리는 아이들은 사실은 그 틀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움이 있어요. 너 그림 틀렸어. 네. 이거 아니야. 맞아요. 지워. 다시 그려.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친구라던가 아니면 뭐 은연중에도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을 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방향을 틀려도 괜찮다라는 좀 심리적 안정감을 그렇죠. 줘야 하지 않을까. 네, 줘야 맞아요. 되죠. 그런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을 해주시는 거죠. 그때 교사가. 어느 정도 근데 그림 레벨이 좀 올라온 친구들은 교정이 좀 필요해요. 그 친구들은 이제 좀 스킬적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교사로서 책임지고 이제 좀 해줘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교정이 좀 필요한데 지금 처음처럼 이제 그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은 교정을 저희가 심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네. 끌어내는 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기보다는 네. 네. 최대한 전 자신감. 뭐라도 선이라도 하나 더 그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까 그래서 무대뽀로 좀 자신감 높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그 제가 뭐 처음에 우리 이렇게 좀 바꿔볼까 이랬는데 자기가 끝까지 막 그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작품이 아.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놀라운 작품이. 오늘 너무 잘 봤다. 막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 아이들이 그림에는 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맡기면 무조건 아이 그림을 잘 그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착각을 하세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날의 감정, 그날의 그 컨디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그림의 편차가 훨씬 맞아요. 커요. 그 편차를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날은 정말 잘 그릴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못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그린 날에 대한 칭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못 그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칭찬이 필요해서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너는 이 부분을 잘 그렸다는 얘기를 저희가 수업 시간마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너는 이 친구랑 다르게 이 부분을 정말 잘 그렸다고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까먹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왔을 때도 아 그걸 기억하나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맞아요. 기억력이 되게 높아요. 어머님들이 좀 뭐 그냥 감각으로 넘어가신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 기억력이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되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까먹잖아요. 감각의 동물이죠. 하나씩 까먹는데 아이들 정말 기억을 잘해요. 제가 뭐 저번 주에 사탕을 네. 몇 개 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까먹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 왔을 때 사탕부터 달라는 소리부터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죠. 네. 기억력이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어머님들이 좀 케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들 케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교육의 영역에서 뭔가를 지적하거나 교정하는 역할은 정말 최소한만 해야 되는 네.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지적이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자라지 않았나. 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답에서 해답 위주로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모든 학습의 문제는 사지선다에 오지선다에 끼어 맞춰진 정답을 찾는 네. 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부모님들도 정답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렇게 그려오기를 네. 사실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미술이라는 건 정말 좋은 과목이 뭐냐 하면 이 학문이 정답이 없는 학문이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4차 혁명에 합당한 과목이에요 사실은.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니고 해답 위주로 해결 위주로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 위주로 아이들에게 자꾸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소심한 친구들 우리가 봤었을 때는 소심한 친구가 오히려 좀 더 소심한 게 아니고 신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상을 좀 더 깊게 관찰할 수 있고 대상을 더 탐구할 수 있고 대상을 좀 더 면밀히 본인이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친구는 그리는데 이 친구는 못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일례로 주제의 편차가 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릴 때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긴 친구가 있었어요. 작업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시간이 보통 아이들은 배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네, 그렇죠.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저도 후자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생각을 충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아는 부분을 충분하게 숙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끌어내려고 선생님도 네. 노력을 하시고 네, 엄마도 맞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1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슬로우 페인팅 이 정도 이 친구한테는 이런 자신감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제 그림 틀릴까봐 무서워하는 친구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빨리 그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무작정 질주하는 친구들. 네, 그냥 스타트를 하면은 그냥 뭐 1등 해야 된다는 생각 하고 빨리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빨리 그리는 친구들을 조금 쉽게 교정하는 방법은 어떤 건 있을까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하나인데 네. 근데 빨리 그리는 친구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열정이 너무 높아. 일단 그런 친구들은 다작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그렇죠. 교육이다 보니까 일단은 정말 그 친구의 페이스대로 네. 이제 그리게 해주다가 네네. 점차적으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씩 네. 좀 이끌어줘야 되죠. 설명 좀 해주고. 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자고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아미평생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었을 때는 네. 그 친구에게는 네. 스토리텔링이라는 방법을 좀 적용시켜 줬으면 네.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데는 항상 교사가 질문을 하고 또 왜 이렇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생각을 빨리 그리고 싶기 때문에 네. 이 생각들을 조금 더 이렇게 스토리적으로 기승전결로 그렇죠. 화면 속에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스토리 구성을 짜고 난 다음에 표현하면 좀 더 이 친구가 질주할 수 있는 본능에서 조금 더 수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또 질주하면서 근데 또 어머님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주제가 학원을 오면 주제가 있긴 하잖아요. 어느 학원을 가건. 그렇죠. 네, 근데 주제를 그리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것만 그리는 지금 아까 좀 질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제 외에도 잔뜩 본인이 그려요. 그리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잔뜩 그려요. 어머님은 오시면 헷갈려 하세요. 오늘 주제가 뭔가요? 그럼 제가 주제를 말해주고도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어머니는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세요. 사실은 왔을 때. 왜냐면 주제를 했어야 되는데 주제 이외에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옆 친구를 본의 아니게 우리 아이랑 비교하게 되니까 옆 친구가 정말 두 시간이든 몇 시간이든 열심히 잘 그린 친구 그림과 내 아이는 두 시간 동안 선생님이 그리라는 건 엄청 빨리 그려놓고 자기는 다른 짓을 한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를 듣고 오는 순간 그냥 기분이 너무 상하셔서 미술학원을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주제는 저희가 다음에 또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뭐 한 가지만 그린다든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네. 그리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죠. 네. 주제를 이제 잘 녹이면 좋겠지만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들이 사실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라는 거는 손에서 나온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림 이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생각이 강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그걸 뭔가를 좀 더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던가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라서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때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어머니들께서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마무리를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그림 그리기 어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는 친구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어떤 말이죠? 일단은 다시 정리 드리려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주는 작은 성공. 작은 성공. 그리고 네. 아이의 관심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아이의 관심사. 아이가 지금 제일 관심을 그걸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좀 많이 얘기를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슬로우 페인팅. 슬로우 페인팅. 충분한 시간을 줘라. 네, 충분한 시간을. 저희 뭐 생각하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당하는 걸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이제 얘기 한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주제가 어떤 게 있었죠? 한 가지만 네. 그리는 친구. 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죠. 한 가지만 그리는 친구. 네. 그, 어떻게? 네, 어떻게 할까? 네. 그걸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네,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어린이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와장창 깨워주는 와장창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